제주 여성의 오예진 선수가 한국 여자 사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전국 사격 대회를 휩쓸면서 대회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며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지난 24일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여자 단체팀 금메달의 주인공인 제주 여상의 오예진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64위로 결선에 진출한 최연소자인 오예진은 582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세계 랭킹 2위인 중국 장난신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오예진이 성인 대회에서 거둔 놀라운 성적이지만 국내 사격계에선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해 올해 열린 10개 안팎에 참가한 모든 전국 대회를 석권한 것뿐만 아니라 6개가 넘는 세계 국내 주니어 신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훈련 때면 냉정해 보일 만큼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다가도 후배들과는 격 없이 지내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지할 땐 진지한데 또 장난칠 땐 재밌게 다 장난쳐주시고 받아주셔서 되게 성격이 좋으세요. 국제대회나 결승전 같은 큰 무대에서 실수한 뒤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오예진의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보통 평소 훈련할 때도 그 자기 감정 통제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냥 웃지 않고 기분 나빠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이제 오예진의 총구는 내년 올림픽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찌감치 국가대표로 발탁된 뒤 내년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 있지만 훈련 내내 들뜬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됐지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지만 넓게 보면 계속 꾸준히 잘하고 당당하고 따뜻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연이은 신기록 행진으로 기록 제조기로 불리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사수로 떠오른 오예진이 앞으로 써내려갈 기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